예쁜 학생 여러분 대단히 반가워요. 전 이 학교에서 그나마 똑똑한 담임 선생님 똑딱이에요. 수업 준비 들었어요? 네. 아, 자, 아, 우리 가위바위보 하나 빼기 해서 진 사람 얼굴에 낙서하기 하자. 그래. 가위바위보. 아이 바보, 주먹을 튀기는 맛 가냐? 하나 빼기. 와, 알겠다. 아이고, 아 신난다. 아, 자, 아, 우리 가위바위보 하나 빼기 해서 진 사람 얼굴에 낙서하기 하자. 그래. 가위바위보. 아이 바보, 주먹을 튀기는 맛 가냐? 하나 빼기. 와, 알겠지, 바보. 아 바보. 야, 나. 우리 가위바위보 하나 빼기 해서 싫어! 가위바위보 하나 빼기 안 할 거야! 그래? 그럼 뭐 할 건데? 가위바위보 하나 빼기! 가위바위보 하나 빼기! 아, 알겠다! 아, 너네 지금 뭐 하니? 에? 돌력 깎고 눈 찍고 코 세워서 2,500만 원입니다. 네, 저기 원빈처럼 해주세요. 박수고! 네네네네! 자,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먼저 질문 있는 사람 물어보세요. 네! 잘 물었어요! 자, 다음은 역사 시간입니다. 삼천국녀를 건드렸던 의자왕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? 부러운 사람. 잘했어요. 자, 오늘은 미각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기 보세요. 여기 다양한 맛이 있습니다. 이 중에서 이 겨자는 무슨 맛일까요? 매운맛. 틀렸습니다. 아, 매운맛이라는 건 사실 없어요. 우리가 맵다고 느끼는 건 통증에 해당이 됩니다. 아, 똑똑 선생. 네? 어? 그게 뭐예요? 네? 녹차 아이스크림이요? 오, 맛있겠다. 아, 드세요. 선생님! 어? 왜 그러세요? 말이야! 어? 입에서, 입에서 불이 나는 꿈을 꿨어요. 입에 밥이 난 것 같아. 오늘은 미각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 있는 이 겨자는 무슨 맛일까요? 똥똥 선생님. 똥똥 선생님.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군요. 예, 아이스크림 먹고 있는데. 어? 드시겠어요? 아니요, 전 녹차맛 아이스크림을 너무 많이 먹어서요. 오. 이제 질려요. 어? 이거 메론 맛이에요. 아, 지금 교실에 침 뱉는 거예요? 아니, 비트박스라는데요? 닥치고! 좋습니다. 계속해서 수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너 찐, 내가 또 찐, 내가 또 찐, 찐, 찐. 어? 너 누구니? 저는 이번에 새로 전학 온 찐따기라고 합니다. 아, 왔다, 왔다. 어, 너 찐, 너 나랑 사귈래? 그래. 그래, 그럼. 나 잡아라. 어? 이렇게 빨리 오면 어떡해. 다시 나 잡아라. 이렇게 다시 나 잡아라. 다시 나 잡아라. 다시. 너 우리 쌍둥이인 거 알고 있지? 찜찜해. 아, 진짜 찜찜하다. 자, 오늘은 미각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내가 먹겠어요. 내가 먹겠어요. 내가 다 먹을 수 있어요. 자, 입은 여기 있어요. 어디 있어요? 어이, 그래. 아, 입이 여기 있어. 아, 어떡해. 어? 찜찜찜. 어? 어? 핫, 너 찜. 귀엽다. 나랑 뽀뽀하자. 사실 입은 여기 있었어.